안녕하세요. 네. 테이블 뮤직의 뭐 아무 코너도 맡고 있진 않지만 오늘은 그 특별편으로 제가 직접 이 세라토, 그러니까 DVS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사실 그 DVS 시스템이란 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다른 디지털 음원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예, 디지털 음원이란 MP3 그리고 웨이브 같은 파일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턴테이블로 사용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히 하고 싶어서 CDJ로 하게 되면은 조금 손맛이나 이런 게 좀 없으니까, 그래서 턴테이블 유저들이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이 DVS 시스템의 어떤 그 이유, 예, 쓰는 이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크게 이제 보면은 레인에서 나온 세라토라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츠에서 나온 트랙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랙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요새는 파이오니어에서 나온 그 레코드박스 DJ 다른 버전인 레코드박스 DVS 버전도 따로 나와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보통 프로 현역들이 많이 쓰는 DVS 시스템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릴 거는 세라토라는 프로그램을 예시로 이제 계속 DVS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디지털 음원이 제가 바이닐을 만지는 것과 동일하게 진짜 판을 만지는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죠.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요거는 이제 MP3 파일이고요. 전부 이 여기 걸려있는 음원들은 전부 MP3 파일이에요. 이 맥 안에 들어있는 MP3 파일이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냐? 요게 바로 타임코드라는 바이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짜 판이에요. 진짜 판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자, 소리 들리시죠? 삐 소리예요, 삐. 자, 이 삐 소리가 이렇게 손을 대거나 혹은 피치를 변경하게 되면은, 예, 피치를 변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정이 달라지죠. 혹은 제가 스크래치를 하거나 해도 음정이 달라지죠. 자, 이 타임코드에서 나온 B 소리의 음정을 이 세라토라는 친구가 음정 그 변화값을 계산을 해서 그 변화값을 MP3 파일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다시 그 바뀐 소리를, 적용된 MP3 파일의 소리를 믹서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믹서에서는 이 적용된 이런 식으로 적용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 B 소리의 음정의 그 변화 값을 캐치를 해서 그거를 MP3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내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미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있어요. 그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필요한데, 그거를 보통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레이턴시. 예. 이 레이턴시란 게 여기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양이 낮은 컴퓨터거나 아니면은 장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이 소리가 한참 뒤에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DVS 시스템을 사용하는 DJ들은요, 이 맥북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컴퓨터를, 약간 좀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이 에러가 안 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움직인 타이밍이 그대로 느껴지게, 예, 즉각적인 반응을 얻으려면은 약간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예. 기존에 바이닐로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이런 큐를 잡거나 할 때 되게 불편하죠.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은 CDJ나 이런 디지털 음원과 똑같이 큐라던가 예전에 현구형, 그러니까 현구형이 그 스텝 바이 스텝에서 말씀드렸던 CDJ에 있는 마스터 템포, 그러니까 템포는 변하지만 음정은 변하지 않는, 이게 이 디지털 이 세라토 환경에서도 구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판이었다면은 제가 피치를 다운시키는 순간 얘의 음정도 내려갔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피치를 변화시켜도 마스터 템포가 적용이 된 상태라서 음정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도 있죠. 예,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뻑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얘도 가끔 뻑이 납니다. 아무리 애플 혹은 뭐 고사양의 윈도우 PC에서 돌린다고 해도 뭐 가끔 뻑이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그리고 이 MP3 파일이다 보니까 MP3란 건 되게 고압축으로 이루어진 음원 파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CD나 바이닐의 음원보다는 사실 음원의 그 음질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품질의 오디오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은 웨이브 파일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웨이브 파일 같은 거를 또 이렇게 DVS 시스템에 물려서 사용하게 되면은 또 나름의 또 어떤 뭐랄까요, 더 고사양의 안정성 있는 PC가 필요해지겠죠. 예. 왜냐하면은 그 웨이브 파일 자체가 용량이 되게 헤비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믹서 자체가 지금 이 세라토가 내장된 믹서예요. 세라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믹서인데, 자, 예전에는 이거는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S9이라는 믹서고요. 세라토 전용 믹서입니다. 파이오니어사에서 나온.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요게 이제 보시면은 레인사에서 나온 세라토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SL3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NI사에서 나온, 예, 트랙터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8DJ라는 모델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인아웃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인아웃에 턴테이블이나 인단, 그러니까 인풋에 턴테이블이나 CDJ를 연결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B 소리를 여기로 받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바뀐 MP3의 소리를 믹서로 다시 뽑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 클럽마다 사실 장비가 다 다르잖아요. 뭐 물론 CDJ 2000 넥서스 세트가 보통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 뭐 옛날 구형 CDJ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턴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은 자기가 원래 쓰던, 네, 그 DVS 시스템을 이것만 연결하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삐 소리를 이제 갖고 다니는 거죠. 자, 요런 판을 이제 갖고 다니거나, 혹은 요런, 이게 지금 타임코드 CD예요. 이 안에도 똑같은 삐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아까 그 타임코드 바이닐에서 들었던 삐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예, 세라토. 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연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CDJ의 아웃풋이 세라토의 인풋, 레프트 덱, 그러니까 왼쪽 덱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CD가 들어있고, 자, 인풋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 아웃풋을 믹서의 라인 인풋단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혔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SB. 자, 꽂으면은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라이브 모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활성화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예. 자, 근데 이 CDJ에 연결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 전에 형구형도 말씀을 했던 건데, 자, 우리 CDJ에는 마스터 템퍼가 달려 있어요. 여기. 이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CDJ 상위 기종들이 아니고, 보통 파이오니어 CDJ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스터 템퍼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임코드 CD의 음정의 변화값을 가지고 얘가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마스터 템포를 키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피치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B 소리를 이 B 소리가 음정 변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마스터 템프 기능을 킨 순간 이 CDJ가 이 음정 변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타임 코드의 소리의 변화가 없어졌고 당연히 얘한테는 똑같은 B 소리만 나는 거죠. 피치를 아무리 변화를 줘도.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템프를 끄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피치 변화값이 얘한테로 들어가고 얘는 그거를 MP3 파일에 적용을 시켜서 다시 얘한테 보내주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DVS의 원리하고 사용했을 때 뭐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DJ 하는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맥북을 꼭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저걸로 뭘 하고 있을까? 뭐 인터넷으로 노래를 다운받아서 틀어주는 건가? 아니면 뭐 유튜브로 틀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DJ들이 랩탑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DVS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요게 항상 대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장비, 그러니까 이건 도구의 하나일 뿐이니까 이게 뭐 꼭 진짜 뭐 DJ는 꼭 이걸 써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CDJ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코드 박스로 USB에 익스포트를 시켜서 이거 안 들고 다니고 그냥 USB로 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그리고 레코드 박스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고요. 예. 물론 이렇게 파형이 보이고 뭐 이런 장점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면은 눈투 매칭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떤 도구의 하나일 뿐이고요. 이게 편한 사람은 이걸로 쓰는 거고 USB가 편하다 혹은 뭐 그냥 뭐 요새 CD 쓰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냥 USB 하나 꽂아서 트는 게 편하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로 틀어야죠. 예, 그래서 이게 꼭 무슨 DJ 장비의 필수는 아니라는 점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렇게 DVS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예. 다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맡고 있는 코너가 없어서 저는 다음 시간 같은 건 없고요. 앞으로 또 형구 형이 뭐 그런 장비나 얘기들 많이 해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와, 쟤 졸라 못생겼다. 이런 댓글도 써주세요. 예. 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환영입니다. 그럼 안 나올게요, 제가. 예. 그냥 조용히 촬영만 하고 편집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DVS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 즐거운 DJ 라이프 즐기시면서, 예,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응. 꺼, 이제 빨리.